37살 박모 씨는 10대 때부터 늘 몸무게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손댄 건 오히려 치킨과 튀김, 만두 같은 기름진 음식들. 그때마다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키 155cm에 98kg, 초고도 비만에 이르렀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막 하니까 그 먹는 걸로 풀게 되고 나가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위아래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어요. 이와 같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경우 12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칼로리 식사와 운동 부족. 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80년대를 기점으로 패스트푸드가 급속히 보급됐고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초고도 비만의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20대도 30대도 아니고 40, 50대도 아니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통상적인 비만이라면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조절이 가능하지만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는 어떨까요?